미스터트롯2의 예상치 못한 도전자들도 대거 참가 소식을 알렸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많은 연예인 참가자들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 성악가 길병민, 전 KBS 아나운서 김선근,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 개그맨 손원수, 래퍼 슬리피, 배우 한정수 등이다. 이들은 모두 수년간 각자의 본업에서 소위 한 자리씩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다. 하지만 미스터트롯2를 통해 트로트를 향한 열망까지 불태우는 모습이다. 베이스바리톤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 길병민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팬덤이 들썩이고 있다. 길병민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권위 있는 성악 콩쿠르들을 석권하며 미래가 촉망되는 예술가로 일찍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여 고막 남친으로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새 앨범 사랑할 때에도 참여하며 성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시즌 참가자 중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김선구는 2014년 KBS에 입사해 연예가 중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부르의 명곡, 노래가 좋아 등의 진행자로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차분하고 센스있는 입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그는 지난 9월 9년간 몸담았던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아나운서로만 알려진 김선근이 트로트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선을 끄는 스타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다. 박서진은 지난 2008년 SBS 스타킹을 통해 트로트 신동으로 첫 등장. 지난 2013년 데뷔 싱글 꿈으로 데뷔해 노력 끝에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일명 스타가 됐다. 팬층도 두텁다. 박서진의 팬클럽 닷별은 지난 22일 박서진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청의 지역 내 사회복지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고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탄탄한 실력과 팬덤을 두루 갖춘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의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스터트롯1에서 온라인 인기 투표가 경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팬들의 지원 사격이 미스터트롯2에 도전하는 박서진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도 있다. 꽃미남 비주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로 활동 당시 리드 보컬과 리드 댄서를 맡았던 성민은 다재다능한 장점을 살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화무객으로 초절정 인기를 구가했던 손한수는 알고 보면 앨범을 9장까지 낸 의외의 실력자이기도 하다. 2020년 보이스트롯 경연 무대에 참가했던 손원수는 반전 가창력으로 화제를 모으며 가수인 줄 알았다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과 함께 4라운드에 진출하는 저력을 과시한 만큼 그의 미스터트롯2 무대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트로트 가수 성환이라는 부캐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래퍼 슬리피는 랩트로트라는 독특한 창법을 구사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탁이 프로듀싱한 데뷔 앨범 돈 때문이야는 유튜브 조회수 120만 회를 넘기는 등 폭발적 반응을 얻었고 다음 앨범은 가수 딘딘이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 대박, 아랑사 또잔, 검사 프린세스, 준호, 바람의 화원, 영화, 해바라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20년차 배우 한정수도 미스터트롯2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마초남의 매력을 뿜어냈던 한정수는 최근 피트니스 대회 입상 소식까지 전하며 영역 파괴 행보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이 제작진은 연예인 참가자들의 출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눈귀호강 무대들이 마련됐다. 이들의 기존 모습들로 인한 선입견보다는 미스터트롯2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으로 판단해달라며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전했다.